전국!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곳 체육관을 가득 메워주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경상남도 서남부 해변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항구와 그리고 또 남해고속도로 말 그대로 육해공이 교통의 요람인 고장을 찾아왔습니다. 특히나 경상남도 중서부 개발과 그리고 한류수도를 비롯한 이곳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공항 확장 공사가 준공이 돼서 모두 축제의 분위기 속에 노래자랑이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그 저희들도 비행기를 내렸습니다만은 끝없는 활주로 그리고 아담하게 꾸며진 청사 오는 이마다 부러움을 사는 고장이 옳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공항 확장 준공을 축하드리면서 전국 노래자랑 여러분들이 초대한 초대가수의 노래부터 듣겠습니다. 오랜 세월과 더불어 여러분의 지속되는 인기가 부러운 관록의 여가수 하춘화 씨가 나오겠습니다. 무죄를 불러드립니다. 박수로 받으세요. 사랑하다 헤어지면 누구의 잘못인가요? 좋아하다 돌아서면 누구를 원망하나요? 마찬가지인데 미워 말아요 원망도 말아요 무죄 사랑은 무죄이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하다 헤어지면 이별은 어떡하나요? 좋아하다 돌아서면 눈물은 어떡하나요? 서로의 가슴 속에 아픔은 마찬가지인데 미워 말아요 원망도 말아요 무죄 사랑은 무죄이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전국 노래자랑 경상남도 사천군 편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기 위해서 정말 발전하는 고장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예심을 받습니다.
당당하게 통과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모시고 노래 실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열띤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출연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를 정확하는 예술가 포크레인 기사 박준경입니다. 영일반 친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어릴 적 내 친구 푸른파도 마시며 넓은 바다의 아침을 맞는다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갈매기 날에 위에 시를 적어 거친 바다를 달려라 여행 일만 친구야 네 좋은 성적 나왔습니다 인사하시고요 가사녀집 개엄마입니다 남행열차를 불러드립니다 나왔습니다. 다음 분 또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주의 김동희 강화인 인사 올립니다. 그대여 변치 마오 변입니다. 그대여 변치 마오. 그대여 변치 마오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 누가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힘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네, 전국노래자랑 사천군편 실내체육관에 많은 군민 여러분들 모시고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분에게 또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팬네트를 기대하고 있는 강경승입니다 시간 속의 향기를 불러드립니다 다시는 또 다른 슬픔이란 없는 것 그대 곁에 있으면 우리 사랑은 영원할 뿐이야 그대 두 눈
주었지. 이제는 잊을 수 있을 거야. 지나왔던 시간들 그대는 어느새 내게 살며시 다가와 주었고 나도 모르게 사랑을 느꼈어. 예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한 건 없겠지. 우리 때로는 힘이 들고 외롭지만. 네, 좋은 성적 나왔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가장 확실하고 멋진 남자 정금이로선 박현진입니다. 갈색 추억을 불러드립니다. 희미한 갈색 등불 아래 싸늘히 식어가는 커피잔. 사람들은 모두가 떠나고 나만 홀로 남은 찻집. 아무런 약속도 없는데 그 사람 올 리도 없는데. 나도 몰래 또다시 찾아온 지난 날 추억 속의 찻집. 우리는 나란히 커피를 마시며 뜨거운 가슴 나누었는데 음악에 취해서 사랑에 취해서 끝없이 행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대는 떠나고 갈색 등불빛만 남아 외로운 찻잔에 싸늘한 찻잔에 희미한 갈색 추 노래자랑 사천군편. 정말 어려운 예선을 통과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있는 실력을 나타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분이 준비하는 동안에 초대 가수 모시겠습니다. 요새 여러분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그런 노래 있죠? 아주 재미있는 노래 부르는 아주 미모의 아주 애뛴 여가수입니다. 김혜연 양이 나와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내 님은 어디에 있나 서울에 있나, 서울에 있나? 대전에 있나, 대전에 있나? 대구에 있나, 대구에 있나? 남겨두고 어디로 갔나. 봄이 오면 돌아온다던 그 사람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그리움에 눈물이 맺혀 어느새 글써 찾아봤지만 아무데도 간 곳이 없더라. 헛수고더라. 나는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네. 서울, 대전, 광주, 목포 찍고 서울, 대전, 찍고 내 님은 어디에 있나 서울에 있나, 서울에 있나? 대전에 있나, 대전에 있나? 광주에 있나, 광주에 있나? 목포에 있나.
온다던 그 사람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그리움에 눈물이 맺혀 어느새 글써 그님을 만나러 서울대전 공주 목포 찾아봤지만 아무데도 간 곳이 없더라 헛수고더라 나는 그만 주저앉아 초대 가수 김혜연 양의 노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또 그다음에 서울 대전 어디죠? 광주 1위 찍고 뭐 요새 참 노래 곡목도 재미있고 또 율동도 재미있고 또 따라서 하시는 출연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자 다음 출연자에게 또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복순이에요. 제가 사천에 살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봐주세요. 아, 응원단들 많이 나오셨네. 저쪽에 프랑카드 가져오신 분이 응원 나오신 분인가요? 네. 아, 흥국생명에 근무하시는군요. 네. 아, 김복순 씨. 네. 그러니까 사천에 사시는 걸 알리고 싶다. 네. 그래서 나왔다. 네. 이렇게 나오셔서 벌써 선보이면 사천에 사시는 줄 알잖아요. 아니 지금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저를 기억 못할까봐에 네. 제가 궁뎅이 춤을 한번 추려고요. 아예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율동이라 그러지 뭘 또 궁뎅이 춤이라 그러. 예, 궁뎅이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궁뎅이 춤. 아 거기가 포인트라. 예. 자 그래 준비하십시다. 예. 저 그래. 기억들 해주십시오. 저 흥국생명에 근무하는 김복순 씨가 기억에 남기 위해서 아주 포인트를 히프에다가 두고. 예. 그 저기 송 선생님이 좀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저요? 네,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니 저는 다른 건 다 도와드려도 넌 네. 굳어서 안 돼. 아, 저도 되는데 되면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저기 카메라 아저씨 제 저기 힙을 포인트로 잡아주세요. 에이 그 비칠 때도 많은데 해필 거길 비치라고 그래. 아니 궁뎅이 춤이니까 저기 그저, 포인트. 그저 멀찌감치 기억 날 정도로 해주세요. 너무 들어오지 마시고. 어? 지금 예. 이렇게 하고 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힙을 살랑살랑 요 이거는 예 멋있게 하려고 추는 춤이 아니고 네. 저기 재미있게 웃기려고 추는 춤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우습게 쳐야 됩니다. 네. 자 예 네. 힙을 살랑살랑 흔들면서 예 아 예 아 예. 아, 좋습니다. 예 예 어 예 빨아 예. 내 그 소리가 왜 안 나나 그랬지. 근데 저희도 또 응컴해요. 그전 것도만 두어 번 벌써 이랬으면 땡 하는데 한 대본까지 뭘 보고 싶었던가 봐. 에휴 에휴 참 싱겁기도 하지. 우리 저 심사하시는 정풍성 씨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저 출연자들이 나오시면은 뭐 기회가 그렇게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상당히들 애들 쓰신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뭐 기억이 남겠죠. 예, 저 기억에 남으려고 예, 궁뎅이 네. 춤을 췄거든요. 아, 좋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연구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연구까지 예, 한 거예요, 그게? 예, 예. 에이, 그냥 음악 나오면 하는 거지 뭘 또 연구래요. 노래는 무슨 노래요? 저기 서울시 소태지의 첫차예요. 첫차 예. 좋습니다. 첫차 보내드립니다. 새벽 한개 치면 달려가는 저 차에 몸을 싣고 꿈도 싣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 당신은 멀리 멀리 잊지 못할 사랑이라면 내가 먼저 떠나가야지. 꿈 같던 세월 짧았던 행복 생각이 나겠지만 아쉬운 아쉬운 미련도 모두 다 잊겠어요. 사랑에 지면 달려가는
좋다의 몸을 씻고 씻고. 네, 좋은 성적 나왔습니다. 다음 남자분도 인사하십시오. 한국 유구 산업 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고공육 생산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사천 축산인의 자존심, 서포의 자존심, 만나면 항상 반가운 남자, 한잔 같이 하고 싶은 남자 정종술입니다. 수수께끼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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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라더냐. 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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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라더냐. 덧없는 인생길 흘러 돌아서 지한 듯 내 손자리 어디쯤일까. 마시면 지하는 게 술이라더냐. 깊을수록 살아온 게 정이라더라. 네, 좋은 성적 나왔습니다. 두 분 인사하세요. 이웃으로 만난 친구, 이 노래로 만난 친구 박은숙 이선옥입니다. 영상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다 관에 많은 군민들 나오셔서 또 어렵게 예선을 통과하신 분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시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나오세요. 사람 오신 김종일입니다. 노래는 무슨 노래 하시겠습니까? 노래는 건배로 하겠습니다. 네? 건배요, 건배. 건배. 예. 좋습니다. 건배. 박수 쳐주십시오. 건배. 냉정한 세상, 허무한 세상,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세상. 팔자라거니 생각을 하고 가엾어는 이 원망일랑 말어라. 가는 세월에 저가는 장출에 나나나나 걸려가는 나군에 자네가 품을 채워 마셔버리자 술잔 높이 떠오르라. 건배. 아유 참 인사하세요. 우리 집 귀염둥이 이효진 인사드립니다. 예. 무슨 노래 하신대요? 바라볼 수 없는 그대. 바라볼 수 없는 그대 좋죠. 박수 주세요. 가슴에 기대고 싶어 나의 여름 눈길에 왜 기대는 아픔으로 돌아서고 있네. 흔히 겨울에 바라볼까 가만 왜
그렇게 멀리 떠나라. 정말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별이란 있을 수 없어. 그리움 속에 전국 노래자랑 사천군 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이 고장을 찾는 이들이 점점 늘어서 우리 공항이 확장돼서 준공을 봐서 모두 기쁨에 찬 분위기 속에서 노래자랑이 같이 어울렸습니다. 자, 다음 분이 준비하는 동안에 또 초대 가수,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가수입니다. 요새 노래 곡목 들어보면은 뭐 이 손 내밀어 그대의 사랑을 잡을 수 있다면 긴 곡목이 있는가 하면은 또 나, 너, 정 뭐 짧은 곡목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운명인가 봐요. 두 자의 노래로서 여러분들과 너무 가까워진 애모, 그죠? 예, 주인공 김수희 씨가 나오겠습니다. 운명을 불러드립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제발 그냥 두세요. 지쳐 쓰러진 마음 너무 목이 메여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제발 그냥 두세요. 지쳐 쓰러진 마음 너무 목이 메여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준비 없이 다가선 이별 운명이라 생각하면서 슬픈 눈물 뒤에서 몰래 야위어가던 바보 같던 저를 기억하나요? 함께 그릴 무늬도 없고 함께 해줄 색깔도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혼자 방황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준비 없이 다가선 이별 운명이라 생각하면서 슬픈 눈물 뒤에서 몰래 야위어가던 바보 같던 저를 기억하나요? 함께 그릴 무늬도 없고 함께 해줄 색깔도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혼자
방황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지금 사천까지 찾아왔어요. 네, 전국노래자랑 사천군 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열기가 점점 더해갑니다만은 나오시는 분에게 더더욱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연자 박수를 받아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천에서 제일 방방 뛰는 여자 신용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자, 노래는 무슨 노래 하실래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입니다. 가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네. 아, 그 노래 부르는 가수가 누구죠? 네. 김혜연 씨요. 김혜연 양. 근데 부탁이 있는데 얘. 무슨 부탁이에요? 김혜연 씨 언니 한 네. 보고 싶거든요. 맨날 텔레비전에서 못 봤어요. 아, 이러도 된다고. 네. 그래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텔레비전만 봤고 예. 직접 못 봐서 예. 한번 볼라고. 예. 부탁하시더. 글쎄, 예. 될까 모르겠네. 빨리야. 예. 알았어요. 예. 근데 그 저 가만 있어. 김혜연 씨? 아, 나오세요. 박수 한번. 언니. 얘기 웃겨 좀 말고. 어머 언니 나 언니 얼마 전에 안 믿고 언니 팬입니다. 언니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귀도 예쁘고 우측으로 날씬하게 돌아보고 있어. 남자스럽다. 남자스러워. 아 용순 씨가 더 예쁜데요 뭐. 근데 언니한테 부탁이 있는데 예. 제가 앞에 콜스 볼 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하 두 분 들어가잖아요. 예. 두 분 들어주시고 제가 예. 네, 님 어디 콜스부터 제가 할게요. 아, 그러니까 앞에 하시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신 게 이렇게 콜스를 부탁하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야, 저도 그렇고 언니 얼굴 다 몰랐고요. 자, 그러면 예. 두 분이서 같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부탁합니다. 찍고 터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마무리. 내님은 어디 있나? 서울에 있나? 대전에 있나? 대전에 있나? 대구에 있나? 대구에 있나? 부산에 있나? 찍고 나 홀로 남겨두고 어디로 갔나? 봄이 오면 돌아온다던. 없어 그리움에 눈물이 맺혀 어느새 글써 그님을 만나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찾아봤지만 아무데도 간 곳이 없더라. 헛수고더라. 나는 그만 주저앉아 울고 남자분 인사하십시오. 수성리 월등 해밀리의 임봉일입니다. 안 돼요, 안 돼. 무슨 말을 해야 할만이 내게로 오시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내 맘을 모르시나요? 이렇다 할 말도 없이 떠나려만 하시렵니까? 이 가슴에 새긴 정을 그대와
오셨습니다. 다음 여자분 인사하시고요. 미스 같은 미시 김선미입니다. 무인도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바도여 슬퍼 말아라 바도여 춤을 추어라 무덥는 몸부림에 바도여 바도여 서러워 마라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하루라도 노래 10곡씩 부르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이 빡빡의 가수 청춘의 가수 김갑생입니다. 화이팅! 미스코 불러드립니다. 자, 다음 출연자에게 또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세대한 웅변학원 김영미입니다. 노래는 무슨 노래를 어찌겠습니까? 7년 전부터 준비해온 불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불티라고 하는 노래는 여기가 중요한데 자신이 있으십니까?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뜨거운 마음은 불같은 나의 마음을 다시 태울 수 없을까 헤어지기는 정말 싫어 이제라도 나를 두고 간다면 내 마음 너무나 아쉬워 날마다 만나서 하는 말 모두 다 그렇고 그런 얘기 하루 또 하루 지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 돌아서 말 없이 갈 때면 마음이 너무 아쉬워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재밌습니까? 네! 재밌어요? 네! 고맙습니다. 뭐 모두 즐거운 표정.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나오시는 분들 이고장의 대표들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노래자랑 사천군편. 자, 또 출연자 여러분들 긴장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초대 가수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다정한 얼굴. 김지웅 군이 나오겠습니다.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했다 말하지 말아요 미련을 남기면 보낼 수가 없어요 눈물
보이지 말아요. 그대의 눈물은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이별은 서러워도 지난 추억이 아픔으로 남는다 해도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웃으며 헤어져요. 그저 그렇게 안녕 안녕이라고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대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슬퍼요. 아무 일 아닌 것처럼 헤어져요. 그저 그렇게 안녕 안녕이라고. 지금 이 순간 이별은 서러워도 지난 추억이 아픔으로 남는다 해도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웃으며 헤어져요. 그저 그렇게 안녕 안녕이라고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대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슬퍼요. 아무 일 아닌 것처럼 헤어져요. 그저 그렇게 안녕 안녕이라고 그저 그렇게 안녕 안녕이라고. 네, 여러분들께서 초대해 주신 초대 가수 김지훈 군의 노래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앞으로도 많이 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연자 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왔구나. 배비장도 죽이고 살리는 서울 다들의 미콘의 명가서 양수식 인사 올립니다. 자, 송혜 씨도 왔고 사천 군민도 왔는데 우리 서울 타 레미콘 차 타고 서울 구경 한번 갈까요? 좋습니다. 서울 구경 박수로 네. 해주세요. 서울 구경. 시골 영감처럼 타는 자놀이라 작별 파는 아가씨와 실갱이 하네. 이 세상에 앤놀이 없는 장사가 어디서 깎아달라고 돌라대니 아이고 내 팔자. 기차는 픽하고 떠나갑니다. 영감님이 깜짝 놀라 사정하기를 깎지 않고 놔줄 테니 나 좀 태워줘. 죽기 차좀 붙더래요 돈 나를 때니. 네, 재밌게 불러주셨습니다. 여자분 또 인사하세요. 내일생명주식회사 지도장 김행순입니다. 고래산 양을 불러드립니다.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 늘 슬픔뿐이네. 아이고 너무 긴장하셨나 봐요. 안녕하십니까. 삼성항공 사천공장의 근무하는 22세 박령 22세 애기 아빠 대머리 총각 강성곤입니다. 방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밑에 휘파람 불며 섰다가 하시고요. 정동민의 손 최연효입니다. 신토부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 신토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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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토부리야. 왁구장동 강당거리 여기는 어디냐 순이는 어디 가고 미서리만 있느냐. 지금 나오신 분은 무슨 노래? 아하요. 진미령. 아하 진미령의 노래 아하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저 사촌 분들이 아주 너무너무 활발해요. 그래서 뭐 그냥 답답하게 뭐 곡조에 맞춰서 노래할 것 있습니까? 내 기분대로 하는 분이 아주 많이 계셔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 고장을 대표한 분들이 나오셔서 노래 실력을 전부 털어놨습니다. 자 과연 사촌에서는 누가 입상이 되실까요? 자 결과는 심사석으로 미루고 점수가 모아지는 동안에 또 초대 가수 한 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보고 싶어하는 노래자랑 초대가수 뭐 누구 있습니까? 저희 집안에서 한 사람 나오겠습니다. 송가 집안에서 대관이가 한 곡 좀 뽑습니다. 아내 생일 박수로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싶은 것 없느냐고. 가수 송대환 씨의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 노래자랑 사천군편 입상자가 결정이 돼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쪽지 안에 입상자가 적혀 있습니다. 아, 뭐 출연하신 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만은 입상하신 분들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노래자랑 사천군편 인기상이 두 분이 뽑혔습니다. 인기상 두 분 먼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신용순 씨. 네, 축하합니다. 네, 김혜연 양이 입상 메달을 걸어드리고 축하 약수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인기상 두 번째 분 서울 구경을 불러주신 양수식 씨. 네, 축하합니다. 모두 모두 즐거워하는 표정.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우수상이 역시 사천군에서는 두 분이 뽑혔습니다. 자, 먼저 바라볼 수 없는 그대를 불러주신 이호진 씨. 네, 축하합니다. 김수희 씨가 입상 메달을 걸어드리고 또 축하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우수상 두 번째 분 갈색 추억을 불러주신 박현진 씨. 네. 자, 분명히 남자입니다. 분명히 남자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오늘의 최우수상 불티를 불러주신 김영배 씨. 송대관 씨가 입상 메달을 걸어드리고 또 기념품을 증정해드렸습니다. 정말로 축하합니다. 입상 되신 분들 그리고 오늘 노래한다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크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체육관을 가득 메워주신 사천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공항 확장 준공을 기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즐긴 전국 노래자랑 오늘 또 시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최우수상을 하신 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다음 주를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뜨거운 마음.